나는 이 깡깡이가 진짜 그리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코에서 사온 닭날개 1.5kg으로 두 가지 버전의 깐풍기를 만들어 볼게요. 미진님표 깐풍기가 옛날에 해외에 있을 때에도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저도 엄마의 깐풍기가 진짜 그리웠는데 이번에 엄청 오랜만에 엄마께서 깐풍기를 해주셨습니다. 소스를 마르게 졸여낸다 라는 의미의 건과 볶다 라는 의미의 팽행, 닭고기의 개가 합쳐진 깐풍기. 화교들에 의해 전해진 중국 요리 중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돼서 우리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맛으로 탄생한 요리들이 있는데 깐풍기도 그중 하나예요. 바삭바삭한 식감에 매콤 달달한 깐풍기 얼른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닭날개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닭고기 잡내를 없애고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소금, 후추를 고루 뿌려주시고요. 우유에 2시간 이상 담가둘게요. 우유에서 건져낸 닭날개를 전분 앙금에 버무릴 건데요. 먼저 물 반컵, 전분 반컵을 잘 섞어서 전분 앙금을 만들게요. 전분 앙금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닭날개에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제 알록달록 파프리카랑 고추를 0.5cm 정도 크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먼저 팬에 고추기름이랑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시고요. 이제 잘게 썬 고추, 파프리카를 넣고 같이 볶아주시다가 간장 3큰술, 참기름 1큰술, 매실액 2큰술을 넣고 잘 볶아주세요. 아, 벌써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오! 이 냄새 맞아! 옛날 어릴 때 먹던 그... 이제 닭날개를 기름에 튀길게요. 바삭함을 배가하기 위해서 두 번 튀길 건데요. 먼저 전분 앙금을 살짝 한번 떨어뜨려 보시고 떠오르면 닭날개를 넣어주세요. 튀어 안 돼. 기름이 완전 옆으로. 기름은 절대로 튀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멋있지 않나. 완전 튀겨. 잠시. 1차 튀김은 5분 정도 해주세요. 바삭바삭하게 정말 잘 익었는데요. 20초 정도 식혔다가 다시 넣을게요. 불은 끄지 말고 온도가 높아지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제 3분 정도 2차 튀김을 할게요. 두 번 튀깁니다. 그래야 바삭바삭해져요. 네. 튀기세요. 조심. 기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가자. 가해. 슬라이딩. 슬라이드. S로 시작하는 단어. 엄마는 슬라이스들을 너무 좋아해. S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슬라이드. 스마일. 스마일.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제 닭날개 건져주시고요. 잘 튀겨진 닭날개 치킨윙을 체에 맞춰서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만들어둔 양념에 버무려줘. 진짜 어릴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 인기 짱이었는데 엄마의 깜짝. 프랑스에도 퍼뜨리고 미국에도 퍼뜨리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 느낌이 오고 있어. 엄마가 코로나 전까지 너무 바빴어가지고 이거 먹을 수가 없어. 나는 이 깡깡이가 진짜 그리워. 마지막에는 아몬드를. 옛날에 아몬드 안 했던 것 같아. 오늘에는 깨를 뿌려. 아몬드로 마무리.
깐풍 무침을 만들었어요. 이제 끓이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진짜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깐풍기. 이번에는 다른 버전으로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식용유랑 고추기름 대신 레드페퍼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서 풍미를 먼저 내주시다가 간장과 매실액을 넣어주세요. 저 설탕 그런 걸 안 넣고 매실액 달달한 맛. 설탕과 식초 대신 매실액. 이제 고추랑 파프리카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앞과 같은 방법으로 닭날개를 2차 튀김 해주신 다음에 양념에 잘 버무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제철 과일 사과를 넣어서 아삭한 식감과 달달한 맛을 더 살릴게요. 사과 넣었더니 정말 더 맛있었어요. 강추합니다. 지인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수제 맥주로 치맥 파티 완성. 짠! 원샷! 엄마 원샷! 여러분도 짠하세요. 짠! 엄마 원샷! 저희만 먹을 수 없죠. 그래서 뿌띠를 위한 닭가슴살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고요. 당근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뿌띠 밥 먹자. 뿌띠가 잘 먹고 건강해서 너무 이뻐요. 뿌띠도 좋은가 봐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귀요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